앞에서 아까 웰 다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웰 다잉 그거 아주 좋다. 요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앞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의 두려움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웰다잉, 웰다잉이 나 어떤 분이셨어요? 잘 선생님? 죽음을 맞이하는 아, 예. 것도 좋겠다. 한번 있어보자. 네. 웰다잉이라고 그러면은 잘 정말 이 생을 마감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디서 예, 오신 누구신지 부천 시청 배지를 달고 계시니까 예, 시청 도부신 분이요. 아, 도부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에 이 저 평생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사업단장입니다. 아,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고민거리는 웰다잉이라고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인데 저희 부모님이 한 20년 전에 아버님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서 두 분이 연속적으로 한 5년 정도씩 편찮으시다가 가셨어요. 결국은 두 분이 89세에 가셨지만 이게 참 잘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다. 결국은 건강하고 맞닿는 얘기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노후에 보면은 종점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웰다잉이 나올 때 꼭 한번 해봐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한번 웰 다잉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언장이 꼭 죽음을 앞두고 쓰는 건 아니에요. 은퇴 설계에 있어서 유언장, 근데 유언장 앞에는 반드시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글자? 자필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아무리 잘 써서 프린트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죠. 예, 그리고 주소하고 날짜를 잘 적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꼭 적어야 되죠. 시간도 꼭 적어야 되죠. 예. 자필로 적고 자필로 도장도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어느 멋진 밤에 우체통 옆에 있는 우리 집 앞마당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정확한 주소와 네. 정확한 그죠? 미리 그런 유언장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 네.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사전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품위를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 치매 의료의향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먼저 저번에 한번 방송 때 얘기했잖아요. 예, 장례의향서를 미리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 죽었을 때는 제발 부디 검정 옷에 검정 넥타이 매지 말고 핑크색 넥타이를 좀 메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방송을 하는데 김홍성 아나운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 죽었을 때는 내가 꼭 핑크색 넥타이 메고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갈지 내가 갈지는 모른다 먼저 그 말씀을 했는데 오래 살 것 같아요. 자 오늘 네. 우리 다섯 분께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과 네.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노후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까지 네. 어떻게 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씩 들어볼까요? 네. 여기 김신혜 선생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웰다잉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사실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존엄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종교와 명상 이것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여러 가지 뭐 유언장도 있고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있고 정말 내가 떠날 때 나의 신체 일부는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적어보는 것도 은퇴의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의학 전문가가 바라보시는 죽음에 대한 의미.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저도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6년째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세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형들이나 누나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사인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의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전형적인 시골 농부였으니까 농부의 아내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어떤
죽음에 직면한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다 결정을 해요. 그게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전 의료 의향서가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은 법제화돼서 내가 암에 걸려서 못 먹는다. 그럼 콧줄 끼지 마라. 그럼 안 껴요. 그리고 또 뭐 수액 같은 거 놓지 마라. 그럼 안 놔요. 내가 맨정신일 때 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럼 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마치 유언장을 쓰는 것처럼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의학적인 조치를 받는 분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사전 의료 의향서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내 의사 표시를 하면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추세가 점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70까지는 대부분 건강해요. 근데 70 이후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신체 기능이 나이가 70일 때 70이에요. 젊은 사람이 100일 때. 근데 다른 건 거의 나이가 70일 때 70 비슷하게 노화가 되는데 딱 하나 가장 많이 나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콩팥 기능이에요. 콩팥 기능은 43%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 안에 노폐물 처리가 이제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노폐물이 결국 뭘 일으키냐면 수도관 오래되면 녹슬어서 막히잖아요. 내 몸의 신체 기능 그때부터 동맥 경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0부터는 이제 밤새 안녕이라는 소리가 내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을 바라보는 나이부터는 내가 의학적인 조치를 어떻게 받고 싶다 이런 거를 작성하는 것도 죽음을 잘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또 가라앉으니까 저는 웰다잉보다는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의외로 우리는 행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은퇴 후에 나머지 반은 뭘까요? 보통 시작이 반이라 그러면 나머지 반을 생각지 않는데요. 나머지 반은 내가 시작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4월 24일 날 아까 이게 버킷리스트에 잠깐 나왔는데 다른 분이 쓰신 건데 스페인 산티아고 800km를 혼자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래서 4월 24일 날 출발해서 6월 5일 날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 말에 손자가 난다는데 아마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저보고 아내가 묻습니다. 꼭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나의 죽음이 여기서도 올 수 있고 거기서도 올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더 나이가 들면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들 좀 해봐야 되겠다, 은퇴 후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많은 구속이 있었는데 구속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시작하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웰다잉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전해져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하나의 사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그맨입니다. 긍정맨, 노긍정이라고 아시나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인 것 같다. 조직검사 해보자. 암병동에 입원을 했는데요. 사실 오진이었지만 암병동에 입원하는 순간 사람 암환자 되는 거 아시죠? 더 아파지는 거 아시죠? 근데 그때 누워있는 상황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놓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계라는 게 그 나이를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기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치는 게 지적으로 나이 들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나이 들기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뭐 되게 뭐 전문적이고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나이 들기라는 책에 보면 바로 오늘 같은 모임을 지적으로 나이 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가 돼서 상당히 행복하고 여기에 지적으로 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들이 대설계연구소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더 지적으로 나이 드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